안녕하십니까, 드유리 아버지입니다. 오늘은 안쪽에 정점을 찍고 스테디셀러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뼈없는 닭발볶음 매콤하이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당근 50g을 기호에 맞게 썬그러줍니다. 빨리 볶아낼거라 좀 얇게 썬그러주시는게 좋습니다. 양파도 마찬가지로 기호에 맞게 썰어줍니다. 이제 닭발을 안쪽에 스테디셀러로 밀어주고 있는 닭발에 숨겨진 히든 매니저 양념장을 맹글어봅니다. 시뻘건 태양초코 춧가루 1스푼, 달달함 전파사 중 1등을 달리는 설탕 반스푼, 무칠때는 양조간장, 볶을때는 진간장, 진간장 5스푼, 간마늘 반스푼, 뜬금없이 나타나가 지도 넣어달라고 외치던 회왕색 짜장가루 1스푼, 굴소스 반스푼, 아 케찹은 하인즈가 맛있는데 하인즈가 없네, 정체 모를 케찹 1스푼, 마지막 남은 닭발의 잡내까지 쫓아낼 미림 1스푼, 달달함과 윤기를 더해줄 물엿 5스푼. 엄마 태양초, 니 혼자 매콤함 감당되겠나? 내가 도와줄게. 청양고춧가루 반스푼. 야야야 나도 도와줄게. 고추장 3분의 1스푼. 그러고 고시시한 맛 위에 참기름 반스푼과 고춧가루 2꼬집, 물 4스푼을 부어가 잘 섞어줍니다. 양념장이 준비가 되었으니 닭발을 목욕제게 시켜봅니다. 닭발에 밀가루 2큰술을 부어준 다음 빠득빠득 문대가 잡내와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. 한 2-3분 정도 빠득빠득 문대준 다음에 10분 정도 가만 놔뒀다가 깨끗하게 씻어줍니다. 그러고 물기를 깨끗하게 털어내주세요. 여기서 비린맛에 예민하신 분들은 미림 4스푼과 고춧가루 2꼬집을 넣어가 버무려준 다음 30분 정도 가만 놔두고 잡내를 한번 더 잡아주세요. 전 그닥 예민하지 않아서 이 정도로만 해줬습니다. 이제 한번 찢고 볶아보겠습니다. 강불에 프라이팬을 달궈준 다음 닭발을 투하합니다. 그러고 닭발 발꼬락들이 오글오글 오그라들 때까지 잘 저어서 볶아줍니다. 발꼬락들이 오그라들었으면 물 50cc를 부어가 수분이 거의 다 날아갈 때까지 굴려주면서 닭발을 완전히 익혀줍니다. 닭발을 먼저 삶아가 완전히 익힌 다음 볶아주는게 덜 익을 우려가 적지만 전 달궈진 후라이팬에서 노릇하게 겉면을 익히는게 더 맛있어가 이랬습니다. 물이 거의 다 증발했으면 야채를 넣고 한 1분 정도 더 볶아준 다음 양념장을 들이부어줍니다. 그러고 양념장이 부드럽하게 될 때까지 졸여줍니다. 맛깔난 양념장에 꾸덕하게 졸여진 무뼈 닭발볶음, 이거 매콤하이 술안주는 물론 밥반찬까지 정말 맛있습니다. 무뼈 닭발볶음 매콤하이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한번 달려보십시다.